제주합동 연설회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본 경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6차례 전국 순회 연설회를 더 가질 예정인데 첫날부터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제주 연설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컷오프를 통과한 당대표 후보들이 서로 맞잡은 손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웃는 표정으로 연설회가 시작됐지만 곧바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줏대 없는 후보라고 깎아내렸고, 혼자 힘으로는 설 수 없는 당대표. 이런 당대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과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아, 대통령 선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당합니까? 야당해야지. 두 후보는 이틀 전 김 후보의 탄핵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 상태라면 이런 실수 또 계속 반복한다면 이런 당대표로는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원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는.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보단 당원들을 향한 지지 호소에 주력했습니다. 보수는 허황된 말로 국민을 속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책임 있는 변화를. 정통 보수 가치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권의 양변은 7번의 합동연설회와 4번의 TV토론을 통해 다음 달 8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됩니다.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일간 결선 투표로 대표를 선출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